오늘은 헤어스트로 스칼프 케어 샴푸와 토닉을 소개해볼게요. 한 가닥이 소중한 이때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저는 출산 후 털모 고민도 생겼고 요즘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두피 온도가 높아지면서 뾰루지가 나거나 예민해진 상태여서 홈케어를 신경쓰고 있었어요. 두피 온도가 높아지면 열을 방출하기 위해 모공이 확장되고 모근이 약화되어 모발이 쉽게 빠지는 환경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헤어스트로로 건강한 두피를 위해 관리 중이에요. 샴푸와 토닉 제품을 사용해보고 있습니다. 두피 진정, 염증에 좋은 청량감 가득 토닉까지 함께 사용해보세요. 그리고 지루성 두피를 위한 미산성 저자극 샴푸도 데일리로 사용 중이에요. 건강한 두피는 pH 5.0, 6.5로 약산성이 아닌 미산성이에요. 헤어스트로 제품은 미산성이라 매일 써도 안심입니다. 헤어스트로 샴푸는 천연유래 계면 활성제인 non-sulfate 계면 활성제와 EWG 그린 등급의 원료를 사용해 자극이 좋고 조밀한 거품을 생성해서 세정력이 우수하고 부드러운 사용감이 좋습니다. 적당량은 손바닥에 덜어 풍성한 거품으로 두피를 깨끗하게 세정해주세요. 샴푸는 천연유래 계면 활성제여도 거품이 잘 나는 편입니다. 부드럽게 마사지도 해주세요. 깨끗하게 세정 후 토너도 함께 사용해볼게요. 토너는 사용 전 흔들어서 사용합니다. 타월 드라이로 물기를 제거해준 다음 헤어드라이기 사용 전 두피에 토닉을 골고루 뿌려주세요. 평소에 두피가 예민했던 부분을 집중으로 뿌려줬어요. 토닉이 두피에 잘 흡수될 수 있도록 손가락으로 가볍게 두드리듯 마사지해주거나 저처럼 두피 마사지기를 이용해서 마사지해주면 두피가 너무 시원해져요. 엘멘토를 함유해서 지친 두피에 청량감을 주고 블랙푸드 컴플렉스 함유로 모발과 두피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성분을 공급해 두피 본연의 방어벽을 강화시켜 모발이 건강하도록 도움을 줍니다. 토닉은 헹궈내지 않고 그대로 두신 후 헤어드라이기로 모발을 말리면서 자연스럽게 스타일링해보세요. 끈적임이 없는 사용감이라 데일리로 사용하기 좋습니다. 여기에 부드러운 머릿결은 덤이에요. 애플 사이다 비니거 추출물 함유로 부드러운 머릿결은 유지하며 탈모나 비듬, 모낭염, 지루성 두피 염증에 도움을 줍니다. 저희 남편도 요즘 두피 관리를 홈케어로 잘하고 있어요. 샴푸 사용 후 토너까지 함께 사용 중입니다. 헤어스트로 토닉은 두피에 직접적으로 분사하여 모낭 세포를 튼튼하게 지켜줘요. 홈케어로 꾸준히 관리해보세요. 게릴라로 네이버 쇼핑 라이브 방송을 진행 중이며 방송 중에만 특가로 판매하오니 한국 테라케어 스토어 알람 신청하시고 쿠폰도 받아보세요.